저는 욥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이미 사람이 한 3만 명 정도 있어요. 이 3만 명 정도 되는 가운데서 욥과 같이 인생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욥은 동방의 거부여서 어려웠죠. 그런데 그 욥의 생애가 너무 비참했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욥이 일어나서 또다시 정상에 서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가 중에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책이 없어진다 할 때에 꼭 있어야 할 책이 하나 있다면은 무슨 책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에 이 버나드 쇼가 말하기를 그것은 욥기서다 그랬어요. 욥기서 속에 인생의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여러분, 욥기서 안에 여러분 가난의 문제 있죠. 질병의 문제 있죠. 가정의 문제 있죠. 자녀들의 문제 있죠. 예.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는 책 중의 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의 생애를 보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욥의 생애 중에 이 고난의 생애가 있는데 고난 전 생애가 있어요. 고난 중 생애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고난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 세 가지 이 생애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고난 전 생애에 한번 보십시다. 1장 예. 1절 보세요. 예. 오늘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자, 고난 전 욥의 생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예.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예. 악에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동방에서 제1의 거부였어요. 예. 수백 마리의 낙타를 통해서 무역을 했고, 양을 통해서 목축업을 했고, 종들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이런 농업과 목축업과 무역업을 통해 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 거부가 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했느냐 하면은, 5절 보세요, 5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예.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잔치 중에 그 자기 그 신부를 잃어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까 싶어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희생제사를 드렸다. 속죄제사를 드렸다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난 전에 욥의 생애를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디 손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자, 고난이 어떻게 왔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야, 고난이 어떻게 왔는가 한번 봅시다. 자, 15절 보세요. 13절.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거기까지 합시다. 예, 거기까지. 자,
이제 고난의 이 모습을 봅시다. 예. 갑작스러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예. 보세요. 13절에. 하루는 그랬죠. 그러니까 욥의 생애의 사건이 예. 예견이 되어서 서서히 이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편안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운명이 그래요, 여러분 멀쩡하죠. 근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견되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노래 그 곡 아시죠?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아시죠? 예. 그거 어떻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노래는 오늘 불렀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예. 주 안에 있는 부드럽잖아요. 세상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동해물과 부드럽잖아요. 예? 이제 우리 만남은 부드럽잖아요. 다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 운명이라는 곡을 보세요. 처음에 그냥 북소리가 탁 나죠. 빠바바빵 나잖아요.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빠바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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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빵. 예? 갑작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나그네처럼.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예.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 자세히 보세요. 예. 사람은 똑똑한데요. 예? 사람은 똑똑한데 예? 받쳐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시죠. 예? 예? 어떤 사람은 예? 어떤 여자들은 얼굴은 너무 이쁜데 몸이 그게 아니야. 예? 예?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뒤에서 보면은요 이야 그냥 완전히 그냥 환상적이야. 근데 정면에 보세요. 얼굴이 받쳐주는가? 그게 아니라니까. 예,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예. 저도 여러분 목사로서 참 예, 완벽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설교도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이 재수처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거예요. 요거 딱 우리가 음악도 3박자 있잖아요. 예, 요 재수처도 난 5박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딱, 항상 저, 이게 딱 내게 습관화돼. 예. 설교도 아주 괜찮아요. 예.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 뭐가? 이거. 예? 꼭 설교하다가, 이런다니까. 예. 다 부족하다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이 욥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예.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서 여러분 나귀를 뺏어간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서 가축이고 종이고 다 죽었어요. 예. 그것뿐입니까?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낙타를, 그 비싼 낙타를 다 훔쳐가 버렸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잔치 열렸네. 잔치하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바람이 이제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순식간에 싹 다 죽어버렸네. 기가 막힐 환경에서 몸에 또 피부병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로 병이 심한지 귀하장을 가지고 뻑뻑 긁어도 이 가려움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병이 왔어요. 예. 그러니 부인이 그냥 있겠어요? 예? 당신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도와준 게 뭐요? 하나님 욕이나 하고 죽어!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 못 살아 하고서 집 나가버렸어요. 미친놈은 옆편내지. 옆에 있어야 옆편내잖아. 예? 예.
저는 여러분 이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가정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 집사람이 집 안 나갔어요. 지금도 같이 살아. 예? 예. 그리고 욥처럼,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여러분 독하지를 않아요. 예? 얼마나 행복해. 예? 나는 욥의 아내를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 업어주고 싶어. 업어주고 싶어. 여러분들도 여러분 불만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아내를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안 나가, 집 안 나가면. 예? 예. 여러분 얼마나 요즘 집 나가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켜주고 예? 가정에 있고 한다면은 그 아내는 1등 아내예요. 남자들만 손 내봐. 이렇게 이렇게. 엄지척 해보자. 남자들만, 남자들 왜 안 내, 안 내, 안 내. 다 내. 예, 우리 베트남 목사님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안 했던데. 여기 남, 저 위에, 저 위쪽에도 손 다 내보세요. 예, 우리 부인 최고야. 이렇게 하세요. 시작. 우리 부인 최고야. 예, 혼내리세요. 예, 옆에 있으면 도장 칵 찍고, 없으면 집에 가서 찍으세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요 가정에 살면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예? 감사할 게 너무 많다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참 이렇게 감사할 게 있는데 감사를 몰라요. 왜 그런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샀어. 주식 5만 원짜리를 샀어요. 잘 들어보세요. 5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올라서 20만 원이 됐어. 몇 배로 올랐어요? 4배로. 그렇죠? 그러면 1억 투자했으면 얼마 들어온 거요? 4억이 들어왔어요. 떼돈 벌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주식 한 번에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주식이라는 시세가 항상 그런 거요? 세월이 가다가 뭐 오늘 턱 보니까, 오이 세상에, 쑥쑥쑥 내려가네? 예? 20만원짜리가 18만원으로, 15만원으로, 13만원, 10만원까지 확 내려가네. 예.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뭐라 해? 에이씨,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네. 씨. 자꾸 내려가네, 까지. 예? 주식하지 마!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얼마에 샀어? 5만 원에 샀잖아요. 그 5만 원에 샀으면 물론 내려가고 내려갔지만은 10만 원짜리 돼 있으면 여러분 돈 버는 거요? 버는 거요? 번 거잖아. 근데 거기 왜 화를 내? 야이씨 뭐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5만 원짜리를 샀는데 이게 20만 원짜리 딱 올라가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최고 올라간 거 그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려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자, 욥을 보세요. 욥이 그렇게 절박한 아내까지 떠나는 절박한 환경 속에서 욥이 어떻게 했는가?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벗고 나왔다는 것이지. 무슨 말이에요? 나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나 거부 아니었어. 나 아무것도 없었어.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수의를 보면 주머니 없잖아요. 왜 없어요? 송장이 뭐 가져갈 거 있나?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수의는 주머니를 안 만드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몸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다 옷 입고 있잖아. 입을 옷이 있어. 여러분들 이 옷 입고 있어.
집에 가면 냉장고 가면 먹을 거 있지요? 전세든 월세든 내가 잘 집이 있지요? 그러면 빈몸으로 온 여러분에게 자 먹을 것 있어, 입을 옷 있어, 잘 자리가 있어, 감사해요 해요? 감사해야지. 근데 뭐 여러분 어떻게 에이씨 세상이 왜 이래, 어디 보고 그러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보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이십니까? 예? 은혜밖에 없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아내만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욥,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원인 없는 결과 있어? 원인 없는 재앙이 있느냐고. 자네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런 거요. 복통 터지는 거지.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해 줘야지. 너 회개하라는 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욥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나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예.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저 하나님 앞에 욥은 빈손으로 왔으니까. 예?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니 이제 고난 이후 사건 봅시다. 어떻게 되었는가. 42절로 갑시다. 너무 넘겨보세요. 42절. 자, 42절. 자, 42절 5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세요. 10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멘.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주었다? 갑절로 주었어요. 예. 예? 자녀들도 갑절로. 예. 부인도 갑절로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모든 것을 갑절로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배로 다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5절이 결론이요, 10절이 결론이요? 예? 5절이 결론이에요, 십자. 5절 말씀은 귀로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요 말씀이 결론이에요? 아니면은 10절에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예. 어느 게 결론이에요? 5절의 결론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 손 내리세요. 10절이 결론이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주 성숙된 교인들이네. 예, 맞아요. 5절의 결론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 갑절로 주신 이 사건은 뭐요? 예? 거기에 따르는 보너스예요. 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욥에 대한 하나님의 덤으로 주는 보너스고, 중요한 것은 뭐요? 학습적 신앙이 경험적 신앙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지는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이 성경 욥기서를 왜 주었느냐? 이 5절을 위해서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오늘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욥에게 왜 고난이 왔느냐? 욥의 고난에 대한 결론이 뭐냐? 5절이다 이 말.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크게 뒷동네도 아멘. 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지금 본다는 거야. 이것이 욥기서의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예. 그러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신 하나님, 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고난이 나중에는 그렇게 미웠던 고난이 하나님이었어. 그 싫은 절망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창세기에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죠. 보세요. 야곱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강 저쪽에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살인자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현실 속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쪽에서 3일 밤을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밤에는 진짜 더 무서운 살인자를 피해서 이쪽에 있는데 또 살인자가 나타나가 자기를 죽이려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제끼니까 밤새도록 거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이길 수가 없어. 결국은 그 살인자에게 자기 뼈가 부러집니다. 다리뼈가 부러져서 이제는 절을 끝났구나 하는데 날이 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아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 손을 놓겠습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알고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서운 상대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업의 문제가 정말 그냥 생명 걸고 싶은 사업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게 빼앗겼어. 30년 동안 수고했는데 사기당해서 날렸어. 그렇게 매일같이 운동하는데 예기치 않는 병이 왔어. 예? 그렇게 미운 저주가 왜 내게 옵니까? 그렇게 싫은 고난이 왜 내게 옵니까? 눈 떠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살은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장로님. 너무너무 교회 충성했어요. 그런데 애를 낳는데 애가 고막이 막혀서 왔어요. 그러니 말을 못 들어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장로님 가정에서 축복은 고사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난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 아이 때문에 산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장로님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 그 우리 부산에 있다가 지금 서울에 올라왔는데 지금 교인 수만 3만 명이야.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아이의 문제가, 그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저주스러워하고 네? 고통스러워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헬렌 켈러가 뭐라 그랬어요? 볼 수도 없고 기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해요. 예. 그런 헬렌 켈러가 온 우주에는 경이로움이 넘친다 그랬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넘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 헬렌 켈러 정도 되면은 저주하고 원망하고 입에서 입만 걸면 욕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이래야 될 헬렌 켈러의 입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우주에 충만하다고. 여러분 송맹이 시인 알지요? 에? 내 장애로. 에? 이 송맹이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건 나는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내가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내가 사랑받아 싸우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에? 어떻게 그분 입에서 그게 나올 수 있느냐고요. 예. 오늘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어뒀던 하나님이 아니고 학습된 하나님이 아니고 세습적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보는 하나님, 경험적 하나님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누구 손에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선교사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로님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단어에 여러분 꼭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로, 두 번째 틀림없이. 이 단어 쓰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눈으로 본 그게 전혀 아닐 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절대로 이렇게 용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하나님이 웃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베드로가 뭐랬어요? 베드로가 절대로, 예?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날 저녁에 닭 두 번 넣을 때 세 번 부인했다고. 예? 우리 인간은 여러분 극단적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예? 아시겠습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모자란다니까. 예? 모자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될수록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듯이 성숙될수록 우리 인격과 품격이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감사를 통해서 욥이 그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것처럼 모든 명예도 권세도 부도 영광도 건강 다 빼앗겼지만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욥의 신앙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상처입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찌꺼기들을 벗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씨앗을 심게 해 주시옵소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실제적, 경험적, 체험적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잠깐 동안 고개 숙이시고 한 1분 정도만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 여러분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상처들이 씻음받을 겁니다. 예,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섭섭한 거, 외로운 거, 슬픈 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주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억울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슬퍼합니다. 스스로 외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주셨지요? 하나님이 안 준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생명까지 주었는데요. 못 받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욥의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